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2시간 정도 사냥을 했고요. 몬스터는 12만 2천 마리 잡았네요. 9만 5천 되었으니까. 잼스톤 숫자는 633에서 721이 됩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79개인가? 아, 아닌데? 78개인가? 아! 계산기를 더 느껴본다. 아, 88개나 먹었군요. 88 나누기 12는? 아, 한 7개 정도 조금 넘게 먹었네요. 아, 그리고 물방울석. 아, 물방울석은 4개를 먹었습니다. 19개였으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매소는 한 6억 이상 정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템 팔린 거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팔린 거, 아, 스펠링 스태프 100억 주고 판매가 됐고요. 망토 32억 5천에, 그리고 노작댐들이 팔렸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더라? 혹시 이거 제가 했었나요? 더니치 팬츠까지?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아시는 분? 더니치까지 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어디까지 한지 아시는 분? 아, 했습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약 140억 정도 되겠네요. 너클까지. 아, 아닌데? 아, 그럴 것 같아. 한 1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팔린 물품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스팔링 스태프 팔린 물품은 이렇습니다. 100억에 팔렸고요. 옵션은 마력 75, 보공 10%, 데미지 7%, 올텐 6%에 마마 데미지 크마마, 위시그 크리 12%까지 해가지고 100억에 판매가 되었고요. 추후파고 아마 가해수 이런 거를 좀 높게 취급해서 구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팔린 물품은 메이지 케이브 32억 5천에 팔렸는데요. 아, 메이지 케이브 팔린 것은 5에 30에 966에 인트 4에 마력 10까지 에디 2줄까지 되고 18성에 32억 5천에 게시됩니다. 가이드 1짜리. 결론, 한 135억 정도치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돈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경매장 팔린 물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산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법서템을 아예 싹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일단은 다음에 또 팔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의 가격이 없어요. 법서템을 9개를 330억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2개하고 팔린 거 하나 이거까지 3개죠. 6개 더 남았는데 하나는 22성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겟 되면은 나중에 한번 정산할 수 있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